네, 19번째 에피소드는 지네릭입니다. 둘, 넷, 여섯 번째 차트에 있는 거죠. 뭐 그렇게 길지 않고 짤막한 거예요. 짤막합니다. 간단하게 지네릭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언급해야 될게 뭐냐니까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건 언어가 아닙니다. Not a language. 언어가 아니라 skin이라고 봐요. Skin. Skin of JavaScript라고 해야 되나요? Skin or sim이라고 할까요? Or sim of JavaScript. Using Haskell. Haskell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JavaScript의 skin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skin이냐 하니까 일종의 코멘트를 부착하는 방식이죠. 자바스크립트에 코멘트를 어떻게 우리가 작성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타입스크립트의 취지입니다. 특히 하스켈 언어의 특징을 가져와서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그런 점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지네릭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입니다. 한번 보죠. 간단하게 어떤 거냐니까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있어요. 아이덴티티 펑션은 인풋 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아웃풋으로 돌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덴티티 let a equal identity 1 하거나 혹은 identity Jupiter 하거나 Jupiter를 하거나 그죠? 이렇게 한 경우인데 지금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정상적인 OK인데 요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동작이 No. 왜 그러냐는 거죠. 보면은 아규먼트로서 number를 받고 그리고 return하는 것이 number 타입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문자열을 넣게 되면은 오류 메시지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건 identity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돌려내는 겁니다. 만약에 number가 아니고 이게 n이다. 그러면은 오류가 없죠. 어떤 것을 받든 상관없고 어떤 것을 리턴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해서 console.log 해볼까요? console.log a도 해보고 그리고 b도 해보죠. 잘못 눌렀나요? b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코드를 실행시켜보면은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Jupiter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 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리턴하는 것이 아이덴티티 펑션이에요. 이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이고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런 언어가 이런 아이덴티티라고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스켈에서 가져온 거예요. 물론 하스켈 이전에도 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리스프라는 언어의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any를 썼을 때는 any를 리턴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number를 넣게 되니까 number 넣고 number를 넣으니까 여기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여기다가 any를 넣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받고 무엇이든지 다 리턴할 수가 있고 number라고 특징하면은 숫자만 받고 숫자만 리턴할 수가 있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generic입니다. 그 예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dentity하고 angled bracket에 t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function name 플러스 angled bracket 그리고 그러니까 function name 더하기 angled bracket 그죠? 더하기 이걸 type variable이라고 그래요. type variable 더하기 angled bracket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죠? 뭐 더하기란 거 넣어놓으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네. 이렇게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네릭이 됩니다. 지네릭의
그 뭐라 문구비 이런 형식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는 거죠. 얘는 우리 하스켈 수업 시간에 아마 공부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지네릭 그죠? 그냥 약속이에요. 그래서 t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t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것을 아규먼트가 만약에 요 t라고 하는 타입이라고 하면은 리턴 되는 것도 이것과 같은 타입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t가 아니고 만약에 뭐 u가 있다거나 뭐 x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x는 t하고 다른 글자죠. 다르니까 요거랑 다른 타입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타입 베리어블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t 아규먼트와 그러니까 아규먼트의 데이터 타입과 리턴의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된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t라고 하는 것이 타입 베리어블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덴티티에 스트링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그러면 아규먼트도 스트링이고 그리고 리턴 값도 스트링이라는 거죠. 그죠? 이걸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타입 인프런스를 써서 아이덴티티에다가 그냥 마이스트링만 넣더라도 우리 이 타입스크립트 엔진이 이걸 참 아이덴티티의 펑션 데피니션 여기 나와 있잖아요. 펑션 데피니션에 있는 정보를 보고 펑션 데피니션에 있는 정보를 보고 아하 얘가 뭐라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는 그런 펑션이구나 하는 걸 알 수도 있죠. 이것을 타입 아규먼트 인프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측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네릭입니다. 여전히 지금 보면은 랭스에 이렇게 빨갛게 줄이 꺼져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이 표기되어 있죠? T입니다. T doesn't have to have length method. 그렇죠? 이 T가 반드시 length method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일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로 되어 있나요? Property length does not exist on type T 되어 있죠. 다른 예제를 하나 볼게요. 이거는 잠시 주석으로 바꿔놓고 밑에 있는 걸 보죠. 같은 건데 얘는 argument length 했는데 아무런 오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얘는 array라고 이미 지정되어 있잖아요. array는 length 메소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오류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요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